안녕하세요. 아, 돈좀 벌었으면 좀 써라, 개새끼. 다쓴 거야. 여기 세팅 존나 깔끔하잖아. 근데 저캠 좋다고 하니까 저거 샀네. 아니, 나 받았어요. 캠. 아, 진짜. 로지텍에서 받았어. 와, 진짜로? 나 저거 좋다 해서 바로 샀거든? 쓰레기야? 이거 별로 안 좋아. 개쓰레. 되게 좋던데? 재선대씨. 네네. 담배 피도 됩니까? 아, 피세요, 피세요. 아, 그렇죠. 아이, 시골. 담배 중인데. 피세요, 피세요. 담배를 펴야 텐션이 잡아놔요. 인정? 담배 피고 와. 야, 골든 블루? 이거 와. 이것도 시켰네. 아, 나 이거 숨 쉬면 사피로스. 숨 쉬면 뭐 아픈 느낌이지? 아니, 형 그 타이네롤을 존나 많이 먹어서 그래. 타이네롤을. 아, 타이네롤이 뭔 상관이야 갑자기? 아니, 이게 그 그래? 그래. 아, 숨이 하루에 8알 이상 먹으면 안 돼. 그거 심장에 불이 온다. 타이네롤 왜 먹는 거예요? 두통 때문에. 그냥 상만 봐도 먹고. 아, 저 꽃 좀 떼줘. 왜 먹는 거야 타이레놀을? 아니 이게 타이레놀을 먹으면은 좀 화를 좀 덜 내게 돼. 화가 좀 덜 나. 야, 화가 왜 이렇게 많아? 약효과에 그런 게 있나? 근데? 어? 아니 화가 왜 나는 거야? 플래시 효과 왜 이렇게 많아? 오 씨발 뭐야 이거. 아니 다들 아 벌써 시작한 거야? 아이씨 시작돼버린 부분이야? 아이씨 벌써 시작하는 거냐고. 아씨 한번 죽여야겠다 오늘 진짜 술 처음 먹어서. 오. 아 근데 나는 이 형이랑 술 처음 먹어봐. 철구 형이랑 어 왜야 맞네 이 새끼 한 번도 술 처음 먹은 적이 없네. 한 번도 안 먹었어. 어 한 번도 안 먹었어. 야 너 아 씨발 가자 진짜. 아 일부러 일어나. 아 고추 좀 말하고 이런데 아니라고. 와 와. 아이 안 좋은 기가 막히지. 야 개 웃었다. 와. 되게 감동적이다 이건 진짜. 와. 와. 해물파전 이거 안 보이니까 기가 막히다. 야 미쳤다 미쳤어. 어 방제 바꿀게요 여러분들. 미쳐 버렸다. 식구 나 젓가락 없어? 식구 좀 있다가 자 지금 바로 걸어? 얇아 젓가락 좀. 얘기 조금 하다가 식구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할까요? 어, 식구 좀만 이따 걸어도 돼. 예?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은 형 약간 지금 바로 달리던가. 바로 달리는 건 나쁘지 않지. 조밥입니까? 야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빙수 갔는데 뭐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콘텐츠? 24시간은 솔직히 못하고 왜냐면 다 일정이 있고 너무 24시간 여러분들은 좋겠죠. 근데 저희도 일정이 있고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뭐 벌칙을 걸어가지고 한번 게임에서 지면 하도록 할게요. 24시간은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지. 아 저것도 엄청 많았어. 저 뭐야? 상류사회. 한번 하자니까. 그것도. 상류사회도 엄청 많았어요. 상류사회? 근데 그건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빡세긴 해. 똑같은 그림이라. 야 상류사회는 방송 존나 오래 해야 되잖아요. 오래 해야지. 그것도 한 12시간 때려야지. 그것도 한 12시간. 야 씨발 야 3시간에서 넘어가는 거 하지 마. 3시간 이상 빡세. 일단 짜가지고 한번 해보자 토요일날. 성태남상 열 소개팅. 살아있네 맛있네. 네 존나 맛있네. 자 한번 하면 한번 하면 되지. 계란말이 촉촉하네 이거. 이거 몇 개네? 아 속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식구 갈게요 여러분들. 야 거자. 파티 애니멀즈. 그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것도 좀 재밌어 보이는데? 그럼 이제 비글즈 여행은 없는 거냐? 오늘 아. 이렇게 쫓는 거 진짜 에바 참치 꽁침. 네 없습니다. 근데 갱주인님 별풍선 열기 알로함. 안주 뭐야 빨간 거? 택배건 주님 별풍선 넌 열기 알로함. 원래 이렇게 먹냐? 어묵 어수하자. 원래 이렇게 안주 이렇게 많이 시켜 먹어? 어. 안주 이 정도면 돼야지. 니 먹을 때 어떻게 먹는데? 진정, 아 진짜 나 같은 경우에는 맞아. 한초와 계란 새우, 새우깡, 새우깡 하나. 나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 새우깡 있어. 그럼 새우깡 갖다 드려라. 일단은 시켜 줬으니까 일단 먹을게요. 시켜 줬으니까 먹을게요. 어간의 그상님 별풍선 열기 알로함. 당연히 토요일에 모조잖아. 당연히 형 토요일에 되지 않아? 아 그게 토요일 안 오잖아. 아니 근데 아 탈퇴 시켜 저 씨발 개새끼야. 족같은 새끼가. 아 근데 막말로 숙제방송 피해서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이거 전자전 담가서 그래. 한 30개로. 어 너무 많다.
NS 시연님. 마지막 해야지. 콜라까지 안 오면. 자, 자, 컵 주세요, 여러분들. 야, 얘들아. 일단 오늘만큼 이해해. 남순아 표정표라 댓글 2,000개. 오늘만큼 이해하는데 뭐 토요일하고 투수제 있다? 치킨 총판 그러면 나가야 돼. 이거 맞아. 그래. 왜냐면 개개인 한 명 한 명 다 오늘 만약에 방송 우리 그저 없으면 방송 안 했어요? 했지. 했죠. 네, 안 했어요? 했잖아. 안 했어요? 안 했는데요? 일단 했잖아.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 만약에 토요일은 좀 바쁘더라도 좀 시간을 땡길 수 있잖아. 그럼 뭐 빨리 숙제를 하면 되고, 이거는 안 참가하는 거는. 아무거나 해라. 아니 근데 컨텐츠를 형 게임을 살짝 섞었는데. 아 진짜. 아, 게임 좀 하자. 우리 너무 보라 많이 했어. 너무 보라적으로 많이. 아니 그러니까 게임 보라 약간 반반 섞인 것도 존나 좋아하시잖아 형들이. 반반? 아니 릴레이 쓰다 존나 재밌더만 형. 야, 그건 재밌었어. 근데 그게 왜 재밌었냐면 존나 못하니까. 존나 못하는 새끼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게이머 정도 실력 갈 사람 한 명씩 한 명씩 있어서 재밌는 거야. 아 그것도 맞지. 우리가 해놓은 걸 또 다시 망치고. 그것도 재밌지, 그것도 재밌지. 근데 우린 다 못하잖아. 다 중밥이잖아, 빼고 스타는. 아 맞잖아. 그럼 맞. 살짝 형이 잘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하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 형은 진짜 못하더만 코트 형. 내가 코트 형 정도 이겨. 안 해도. 저 형 진짜 못하던데. 노래 원투야 진짜. 어머서 그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예? 날 좀 따르자. 아 근데 형 왜 어머서 한 번도 안 해? 진짜 재미있는 게임 씨발. 아니야 그냥 그 뭐지 화면만 보면 통합질 나.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 약간 2D 게임 이런 거 있잖아. 2D 애니메이션 게임 막 이런 거는 나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아니 형 그래 뭐 유튜브 딱 올렸어. 형 조회수 몇만 이상 하면 형 만족해. 진짜 한개 올렸어. 나 1일 50만 나온다? 바로 씨발 오늘 새벽입니다. 바로 새벽 켜가지고 각 만든다 바로 올리죠. 근데 그것도 되는 사람만 되잖아요. 아니 형 나올 것 같은데? 나 그거 되는 사람만 나와. 나 봤어요. 나올 것 같아. 아 저는 무조건 나와. 유일하게 올려서 연지한테 추천해줄만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 이거 개소리세요. 요즘 심한 내 홍보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데. 아 네 가족 컨텐츠 무지개 많이 올리더라 형. 가족 컨텐츠. 저 성태. 아 네. 친구 걸었어? 감사합니다 형님. 걸었어. 야. 친구 걸렸죠 여러분들. 우리 일단 자 한 대 이거 먹는 다음에 다른 싼 날 바지 피자. 싼 데만 없다 지금. 나 오케이. 남순이. 남은 남편. 반갑습니다. 아, 너 야 몇 개월 지킨 거야? 와, 야 문어 숙게 미쳤네. 야 너무 맛. 야 형 새우깡 갖다 주라니까. 와 뭐야? 와. 일단 시키니까 먹을게요. 와 쓸 때는 확실히 우와. 쓰는구나 진짜. 아 개운게 쓰지. 저기 탕 있으니까 이쪽. 아 네. 야 그 좀 회 좀 줘라. 응? 와 회 줘야 돼. 저 어떻게 좀 덜어봐. 한잔 합시다. 그러면. 와. 하자. 좀 아침에 이쁘게 담아주면 안 돼요? 아, 어차피 똑같잖아요. 하나 합시다, 하나 합시다. 건배사 올리세요. 예, 예. 오늘도 그래. 나도 오늘 고생하셨고. 예. 우리 토요일 날 유종의미를 거둡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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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우 나 한샷은 못하고 나 두 번씩 꺾고 나 두 번씩. 아 좋다. 너 특히 말하면 빨리 폭주해야 돼. 와 1,332개. 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미친 거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먹는다고? 야 이 새끼다 이 술 못 빨리 초보들아. 빠르게 먹고 빠르게 폭주하면서 빠르게 취하면서 보여주면서 빠르게 망종. 아 오케이 술못 빨리. 아 오늘 조건 조건 스타일로 다 붙어서 가는데요. 트리비스 주세요. 트리비스. 나 그 오픈 컷이야. 딸들 아 형은 천천히 먹어. 아 말해라 임마. 내가 처음 했잖아 임마. 아 씨발. 말해라. 하더라노. 왜 그래 임마. 아니 씨발 이거 트리비스 딸 때마다 저거 이거 어디서 흘러나왔나 봐. 어, 이거 멀쩡... 야 이거 왜 딸 때만 다 이래? 이상하네 저거. 안 흔들었는데? 어? 안 흔들었는데? 딸 때마다 다 이러네. 아 개판이네. 그 말하고 박스 다 흔들었네. 아 맛있게 나갔다.
아니 형 그거 존나 재밌더만. 주루마블 둘이서 한 거. 아 주루마블. 어. 주루마블 개꿀 재밌던데. 그때 이후로 각성했지. 그때 이후로 맞아요. 그때 이후로 코트 형의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아 맞아 맞아. 아 그 새끼 그때 어때 보면 코트의 실체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코트를 실수입니다라는 약간 사람들이 감박관념에 꽂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 코트도 진짜 많이 늘어났고 뭔가 좀 이제 인방스러움 뭔가 아프리카스러움 뭔가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그 시발점이 코트와 철구의 술먹방.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안 봤잖아 원래. 안 봤는데 철구 유튜브 30만 공약 왜 안 하냐? 예? 어? 예? 뭔 공약? 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뭐 대신맨? 그런 거? 하려다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거 해야죠. 나 풀채널. 아 형 풀채널도 존나 많이 나오던데. 오 풀채널 장난 아니야. 풀채널 개 많이 나오더만. 아 풀채널이 쏠쏠합니다. 그러면 10만 넘지 다. 어. 앞쪽선 이분 다 10만 넘지. 어 10만 넘지. 망치로 뚝배기님 별풍선 열기 알로함. 여기 감사합니다. 아 원래 그럼 비키니 부른다 했잖아요. 누구 부르려 했어요 이거? 코트 형 아직도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 예. 저는 유아 레게노. 아 근데 유아 진짜... 유아치도 진짜 몸매 엄청 좋잖아. 그치. 유아치. 어 아니 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어 외제 아니었어요. 일단 유아가 나오는 순간 비키니 보면서 바로 눈썹사빨 일석이조 레게노. 일석이조 레게노. 야 맞잖아 얘들아. 맞죠 맞죠 맞죠. 어 유아 나왔으면 여러분들 민심을 살았어요. 이러고 있었다. 형은 나 솔림. 누구? 솔님. 솔님? 아 솔님. 솔님? 와 이렇게 보이죠? 그분 섹시하던데? 약간 강소라 느낌 있어. 솔님. 너는? 어? 너는? 전 섭외가 안 되던데요. 나 비키니 섭외하려고 했는데 비키니 섭외가 안 되던데? 아 이거 있어. 야 비글즈 오늘 나와. 이러면 어? 오빠 어디야? 갈게. 뭐 하면 돼? 이거 마시고 담배 피자. 바로 커트야. 좋더라. 우리도 먹자. 그래. 조밥이지. 이발 새끼네. 빨리 먹자. 아, 근데 중간에 조밥 깨져 있어. 아, 야, 빨리 빨리. 하고 먹어. 아, 무서워. 안 되겠다. 문우 스케줄 몇 점만 줘라. 이 새끼. 뭐 갖고 가라. 자, 줘라. 너 뭐 문우 때가 이 새끼야. 응. 갖고 가라. 고맙다. 와 이거 원샷 내렸어? 척기다 척기야. 아 원샷 간다. 와 원샷 아닙니까 형님. 야 오늘 진짜 죽어서라도 살려. 죽어서라도 망 살려. 빨리 취해 빨리 취해. 빨리 취해 빨리 취해. 자 단가 올려라 30개로. 단가 태어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지막 한 방 우리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인 방송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치. 이거 못 살린다. 부탁해요 형님. 아, 죽었다 생각하세요. 아니 벌써 죽었어요. 나 아니야 살릴 수 있어. 벌써 죽었다고요. 어 살릴 수 있어. 아니 몰라 몰라. 님 별풍선 열기 알로하. 소룡이 빈자리가 너무 크다 철구야. 네, 맞죠 여러분 소룡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있으니까. 아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나 소룡이 내일 바로 킬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어. 우리도 보고 싶어 소룡이. 근데 어디 안 되잖아 지금. 오늘 멘탈이 안 좋으니까. 그래. 나한테 씨발 손으로 뜯으세요. 나 괜찮죠?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아 그러면 젓가락 먹어. 아 너무 웃기만 한 것 같아 저 아저씨. 어? 좀 그렇다. 먹어. 먹어. 야 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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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나. 라이브 담배 하나 주라. 너도 배워 있자매. 어? 왜? 아 담배를 배우라고 갑자기? 좋아 맛있어. 아니 저 분명 담배 펼쳤다며. 아 폈지 폈는데 끊었지. 어디 끊냐? 야 담배 피잖아. 풍선 30%는 더 받을 수 있어. 아 맞아. 왜? 어 맞아. 불 가운나 이러면 바로 119개. 아, 진짜 바로예요. 진짜 하루에 한 갑이잖아요. 그럼 몇 개예요? 일단 기본 2,000개 버는 거야. 아 진짜. 불 가운나 이러면 119개 쏘거든요. 웃기네. 우리 학창시절 때도 이렇게 담배 권유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원래 근데 군대 가면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지. 왜냐면 선임들이 담배를 피우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 왜냐면 발을 섞으면 친해져야 되거든.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담배 피우면 좀 그런 게 있어. 낙이 없으니까 거기서 배우는 거지. 담배 펴. 펴도 돼. 담배 주세요. 한산 샷스 빅님.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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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나 술 왜 이렇게 맞습니다. 아 형 잘 들어가? 오. 미쳤는데 오늘? 북극 곰창스님 별풍선 소리. 그만해. 한길 폭탑도 안 하는 소리. 벌어주더라 인방은 니들 때문에 처망하고 있.
그럼 나 10년 동안 끊은 거야? 풍선 30개 됐다. 알로. 나 화장실도 가보고. 너 상근인데 너가 뭐라 키우면 내가 다. 왜 끊었어? 뭘? 너 끊으라 했어. 아 담배값 존나 올라. 짜증나서 끊었다. 옛날에. 아. 나 BJ야 하기 전에. 와 얘는 양주를 얼마 시켜본 거야. 아니 형이 빨리 먹자마. 형 빨리 차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단 골드물 한 네 병은 까야지. 그래. 그렇지. 양점 이제. 바로 좀 이만이 있다. 방 다닐 때 잘 생겼었는데 키키. 내 소리. 야 쌈배 오 쌈배. 언제 소리를 좀 죽어봐. 와 저거 그냥 질질 싼다 그냥. 왜 그래 여기. 마우스 이거야? 마우스 그거. 그래. 소리를 좀 줄이면 될 것 같아. 쫄아 지금 쫄아. 튀김이네. 아니 무슨 깔 때마다 다 이러냐. 존나 개우바네. 그니까. 와 진짜 진짜 얘는 술 얼마나 먹는 거야? 잘 모르겠어 저 구도. 어 아 형은 원래 방송캐면 하루 종일 먹더만. 왜? 어? 뭐하게? 아 선배 어. 선배. 땡큐. 땡큐! 형님들 쌈배 한번 빌리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형님들. 전자는 100개를 올릴게요 여러분들. 그만 써보세요. 야 100개를 해줘 태현아. 100개. 100개를 해줘. 한번 보내주는데. 와, 근데 형, 나 술법방 한다고 했잖아. 이 형 꾸역꾸역 머리 손질이랑 다 하더라. 나 그 대단함 느꼈어. 와,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나아. 어? 더 나아, 근데. 왜? 보기가 좋잖아. 응. 잘생겼잖아. 그럼 너는 왜 안 해? 난 씨발 꾸민다고 되냐? 아, 야, 머리 만질 게 없잖아. 어, 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럴 때 먹어야지. 와, 와 별짓국에 바로 터지네,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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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4일째 생일이야? 형 그 바지마 임마. 여러분들 상남자는 생일 같은 거 안 챙깁니다. 네? 아 진짜로? 그렇죠. 아 그러면 생일 포 안 줘도 돼? 알아서 다시 보기. 다시 보기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요즘에. 아 그거 맞죠. 네, 네. 거기다 몰래 이제 넣고 이제 그래야지 임마. 생일들 대놓고 쏘라 그러네. 요즘 민심 보나 이 새끼야. 아, 뭔 소리야. 이 새끼 어떻게 이렇게 만개 쏠려는 거 뭐 잘하고. 아니 보기 했으면 되잖아. 아니 그 아 형 그거 그 썰프로죠. 그 철구 형이 그 몇 개 쏠려 했는데 갑자기 존다 쏜 거. 아 저 씨볼라. 어. 남성 수다 몇 개 쏠 거야? 내 생일 내 생일. 어. 야 그래도 한 천 개 쏘고 선물 개인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맞지? 그런 생각까지 나 천 개만 쏠게 바로 씨바 만 개. 대세. 그 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 왜 그런 거? 엿먹이려고. 근데 엿을 먹여줘야 돼, 이거. 족 같은 새끼. 주기적으로? 어, 근본이 난킴인 새끼들은 주기적으로 패줘야 돼요. 예? 안 그랬으면 형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형님? 아, 예. 맞습니다, 예. 근본 난킴들은 한 번씩 때려 패줘야 돼요. 중요한 건 코트 형도 근본 난캠이야. 아, 뭔 소리야. 저 형이 무슨 난캠이야. 아, 옛날에 조명으로 근본 난캠이야. 근데 이 형 살 빠질 때 좀 잘생겼더라, 형. 진짜로. 이 형 복권이야, 진짜로. 와! 5,000개 감사합니다. 5,000개 감사드립니다. 5,000개야? 감사합니다. 5,000개, 5,000개. 와, 선물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5,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인방 평론가 네. 우리 고태 형님께서 아, 오늘 여행 방송 어떻게 오늘 평점 몇 점 주시나요? 10점 만점에. 뭐 일단은 예, 예.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야겠죠. 예, 객관적으로. 예, 어, 솔직히 뭐 스타트는 좋았어요. 어, 스타트 예, 좋았죠. 스타트 좋았고 뭐 이렇게 포터 트럭 빌려가지고 그 느낌. 소룡이랑 또 남순이랑 케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예, 예. 거기까지예요. 역시 제대로 평가하셨네요. 아주 제대로 평가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확실한 친구구만. 아 형님은요? 오늘 좀 마음에 드셨어요? 예? 오늘 좀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은 코드 0.1점 드릴게요. 평점을 내리신 거예요? 야, 야, 야 멤버 불러 안 수장이니까. 제가 어제 말했죠 저는 또. 근데 그게 왜 제 책임입니까? 제가 하지 말자 했죠. 내가 여기서 나 하지 말자 했잖아 임마! 그럼 새끼야 내가 남순이 집 가가지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코트머리 또 올라가는데 난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해. 아니 봐봐 내가 형 자불한석이야. 형 이 새끼 나 철구한테 전화했을 때 분명히 했어. 그럼 네가 족간 내리지 그랬어. 철구가 이렇게 했어. 코트 형이 가서 안 한다고 말할 거래. 근데 가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가자고. 하여튼 이 새끼야 문제가. 근데 패기 쩔어도 이 새끼. 나 다시 깨달았어 이 새끼 요즘 패기 쩔어. 맞지? 그치. 나 왜? 새끼 내가 볼 땐 남씨 왜 어제 제 컨셉 따라하신 거예요? 어제요? 이 새끼 보니까 내, 나를 보는 줄 알았어. 내가 저렇게 역겨웠나? 어? 근데 왜 나 따라한 거냐고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아 진짜 여러분 어제 약간 그런 느낌 나 남씨 방송 봤거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근데 진짜 안 나타나해. 나 근데 확실하게 하긴 하더라. 코팅한테도 봐 뭐라 그랬지? 채팅문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라 그랬지? 코팅한테? 바로 라이트 되게. 어, 바로 라고 된 새끼야. 어. 야, 그거 듣고 형은 또 바로 가더라. 야, 소룡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안 가겠죠. 그렇더라고. 야, 딸랑딸랑 개새끼네, 이 새끼야. 나 민심 받지, 솔직히 말해. 민심 받지. 콘텐츠가 없어서 간 거야, 아니면 민심을 본 거야. 둘 중에 한 단 말해 봐. 걔도 주인을 한 명만 섬겨. 어? 걔도 주인을 한 명만 섬긴다고. 사람한테 되게 그러지 마세요. 맞지. 짜라짜라자. 아, 원장입니까? 원장입니다. 무조건 원장입니다. 원장 이거 끝까지 간다. 씨발 내 거 거의 바카스인데. 이거 원장 다 똑같이 따랐어 근데. 가자. 가자 가자. 끝까지 가요 오늘. 야, 여러분들 인정 다 똑같이 따랐어요. 아 진짜. 갑시다. 너는 어제 무슨 생각했어? 고민 때렸을 거 아니야 전화 받았을 때. 저요? 단칼에 거절한 게 아니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막 이랬잖아. 여보세요? 그래서 돌려서 하지 말자 했잖아. 씨발 새끼야. 하지 말자니까 왜 못하자 그랬어 어제. 미안해. 어? 아니 형 상처 많이 받았어요 형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통해서 다음 주에 비글즈 여행 시즌 2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이제 대가리에 총이 와요. 예? 여러분들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는 그런 거를 보완해가지고 재미나게 완전 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정 형님들 인정 그만해라고요. 봐봐, 그만하라고. 안 속는다. 형 맨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입볼 새끼 뭐 나를 입볼구로 내가 입볼구야? 입볼군데요. 와. 아 형님 아 솔직히 말 좀 해주세요. 예? 그 금요일도 그 입볼구 아닙니까? 금요일도. 아 금요일 날 나 봉준이랑 저기 숙소 잡혔었는데 얘가 또 저기. 아 근데 아 잠깐만 형. 어. 여기 봉쪽 존나 가는 거 알지? 아이 그 아이. 아 형님 말씀해 보세요. 이 새끼 봉쪽 내가 존나 철새도 아니고. 날 그런 거 하면 안 돼. 어. 근데 그건 이제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면 잠시만 안 돼. 아 그래 아니야. 그거 안 하면 개지랄을 하나.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야 근데 금요일날 비글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창현 형이랑 다 물어보고 토요일날 창현 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요일날 10시 일단 창현 형 될 것 같거든요. 10시로 하도록 할게요. 금요일이면 오늘입니다. 네. 예. 아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네네네. 예,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 설마 같이 하는데. 저 새끼 건질 때도 너 어지럽게 때려. 응? 진짜 금요일 날 하나요? 예? 진짜 금요일 날 하나요? 아 뭐 들은 거야? 아 개새끼 뭐 들은 거예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고두씨. 예. 예.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예요. 명언 나옵니다. 너부터 절이 싫으면 야야 주위 떠나는 야, 겁니다. 야 한마디 하네 이 인자가 너부터 좀 적당해. 험나 휴게소에서 사진 찍으네야 사람. 씨발 우리도 스토리 없어 보라충으로서. 아 씨발 뭐 다큐멘터리 찍습니까? 아니 다큐. 예? 왜? 야 술 따라. 야 웨이터 술 따라. 넌 씨발 웨이터네. 또 버릇 나오네. 아 주세요 모이세요. 모아. 네, 죄송한데 얼음도 좀. 이것도 모아줘. 얼음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뭐야? 아 그거 저거야. 그거 아유 저 아까운데. 트랩이? 뭔데? 트랩이. 아 트랩이 일부러 술 안 받으려고 트랩이 존나 따라. 달라 술도 마셔야지. 요즘이 중학기 따로. 이러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냐? 바로 만화제를 앉아줍니다. 어, 조항이 따르네. 배울 좋네. 아, 저 웨이터 맞네. 수아. 왜 웨이터 어땠어? 웨이터로 가면 안 되냐? 안 돼. 너무 나이 많이 먹었어. 아빠방 가면 안 되냐? 뭔 방? 아빠방. 아빠방? 어. 나이 좀 있는 사람도 아빠방 가잖아. 그렇지. 아빠방. 아빠방. 아이고야 입장장 다 되었다. 와 아빠방 뭐 하는 거야? 나 몰라. 나도 몰라. 처음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형 안 가본 데가 어디야? 형 다 보셨어. 아빠방 뭐야 근데? 그 아빠방이지 뭐야? 설마 그 말한 거예요? 아빠방. 아빠방도
아빠 방을 모르네 애들. 아빠 방 뭐야? 오빠 오빠 그러니까 아 오빠 방 그런 거야? 약간 좀 나이 먹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아~ 연륜 쌓이면 이제 아빠 방으로 또 가는 거야. 아. 아. 술을 못 먹어서 안 돼. 술만 잘 먹어서 갔지. 약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태가 약간 살짝 약간 반순진하게 생겼잖아. 뭔가 담배도 안 피울 것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물란하게 안 놀 것 같잖아. 성실한 게이머 이미지. 어 근데 오히려 이런 새끼들이 뒤에서 추잡하게 놀아요. 이건 맞아요. 아, 네. 뒤에서 역캠 불러가지고 놀고. 아, 네. 네? 아, 네, 말해드릴게요. 예, 말씀해보세요. 정확합니다. 아, 역시 정확했네. 역시 정확했어.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저 쓰레기입니다. 예. 아, 진짜 쓰레기, 쓰레기예요. 예, 양캠만 그 쓰레기처럼 놀아요. 아, 네, 야, 진짜. 새끼 우리 희생하네. 역시 희생하는구나. 아, 잘한다. 어, 잘하네. 잘했다. 어. 아 근데 이 형은 존나 놀 것 같잖아. 이 형 은근히 막 뒷말 없다. 어. 이 형은 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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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구도 말 들었어. 어? 뭔데 형? 어? 뭐 들었는데? 뭐요? 아 맞을 못해요. 저 진짜 욕김이라 한 번도. 아 아니야 얘들아 나는 만약에 나 진짜 그래. 나한테 솔직히 대시한 욕김 존나 많아요. 아 뭐라고 뭐라고 대신? 아 솔직히 말하면 안 되지만 외질이 진짜 발작해서 누구냐고 하면서 진짜 초죽이라 그러니까 나 지금 그냥. 이런 안 받고 말할게요. 나한테 대시한 역캠 존나 많았어요. 나 유혹한 역캠 존나 많았어요. 근데 나를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도 남자로서 한 번도 훅할 뻔했죠. 하지만 정신 차리고 안 돼. 난 결혼했어. 철구야 그만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하면서 바로 잡고 예? 마음이 안 흔들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랫도리는 왜 흔들렸어? 소중이는 왜 흔들렸어? 너 내 집에 뭘까? 정확했어요. 이 새끼 어떻게 알았어요? 어,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어, 네. 아, 내가 봉준이한테 들은 것도 약간 좀 다른데. 어때요? 아, 그거 일반인 약간 좀 그거 하면서 그거 왜 그랬어요? 일반인? 아, 일반 킬러 뭐 일반! 일반 킬러 맞잖아. 아니, 그 옛날에 그 외지 만나기 전에 술이나 방송 킨 척 하면서 왜 그따구로 했어요? 예? 예? 야, 근데 솔직히 말할까요? 뭐요? 암수리처럼 역캠 킬러보다 저처럼 일반인 킬러가 낫습니다. 아, 그건 맞아요. 일반인 새끼 롤 닉네임이, 그래서 이 새끼 옛날 롤 닉네임 철자 구이었잖아. 행보를 보면 알아. 뭐, 여자가 없었던 적이 없잖아, 철구가. 아, 형 없었던 적이 없어. 텀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 그지 그지. 행보를 보면 다 압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 일반인, 진짜 나 딱 말씀드릴까요? 일반인 역캠 분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아, 감흥이 없어. 아, 진짜로. 일단 이런 게 있어. 역캠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난캠 있는 사람이 역겨. 일반인들은 거의 다 보면 난캠들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이렇게 생긴 애같이 약간 좀 이제 뭔가 넘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내가 건들만 좀 만만해 보일 거 내가 하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애들을 좋아해요. 아, 아,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그래. 진짜 나 그래서 많이 사귀었지. 많이 사귀었다고요? 저 진짜 불 아니라 6년 동안 15명 사귀었어요. 샜어 벌써? 진짜 어이가 없네. 페이스북으로 다 했어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트, 그 다음에 심지어 토크온까지 세 방에서 제가 놀았습니다. 아 약간 DM 네. 약간 그런 걸로 받았구나 형. 그러다가 외진이한테 물렸지. 아 외진도 DM으로 만났어요? 그러다 마지막 오빠 간장 같이 뿌려. 맞아. 그거 하나. 그거를 봤으면 안 됐었는데. 예? 오빠 사이버 연애 싫어한다. 공장화. 빨리 와. 넌 뭘로 약간 엮여? 나? 어. 나는 나 엮일 게 없어. 근데 나는 진짜 만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엮일 게 1도 없어. 인스타 이런 거 안 해? 나 인스타 안 하고 페북도 안 하고. 뭘로 엮이냐? 나 엮일 게 없다니까. 그 여자 어떻게 만났어? 누구? 씨발 수목탄 만났다 왜? 수목탄 만났다. 어떻게 했고? 아 진짜 수목탄 너무 부럽다 이 씨발 새끼. 아 갑자기 또 왜? 이 형 옛날부터 이 말 맨날 아 맨날해요 여러분들. 그 옛날 군대 가기 전부터 맨날 부럽대. 아 뭐가 부러운데요 당신? 와 저게 진짜 달포상을 너무 잘 벌지. 아 그거는 이미지 좋지. 아 이미지 좋지. 사고 친 것도 없지. 아, 사고 친 거 없지. 그다음에 여자들이 약간 배그 잘하는 남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 게임 잘한다. 게임 잘한다. 이게 어떤 여자도 사귈 수 있지. 족같네 씨발 새끼야. 나도 굳이 이제 부러웠던 사람 딱 있어. 로이조 김성태. 죽이야. 로이조는 왜? 로이조도 너무 좋아하는 게임하면서 아 그 당시엔 부러웠어. 근데 옛날에 넘사였지. 아 진짜로. 그다음 성태.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 근데 형도 만날 사람 다 만났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옛날에 더 만났었어요. 예? 사람들 다 알았어. 아, 너무 일찍했어. 아, 난 진짜 코트 형이 여자 꼬시는 게 존나 신기해. 어? 만나서. 옛날부터 아 진짜 다 넘어와. 나 이 새끼 멘트 어떻게 준 줄 알아요? 어떻게 쳐? 딱 합방하잖아요. 끝나요. 야 오빠가 한번 키워줄 테니까 사귀자. 이러면서 방송적으로 이렇게 아니야 그거 안 해. 신발 새끼가 그거잖아 임마. 그 지랄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지 임마. 대신에 딱 걸렸어 그거야. 근데 은근히 여자들이 좀 약간 좀 보호본능 자극하려고 좀 모자란 척을 많이 해요. 이 앞에 있으면은 진짜 모자라던데요 제가 다 보는 바인데. 어 진짜 모자라던데. 약간 찐따인 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좀 여자들이 좀 약간 순수하네? 아 순수한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아니 명절에 부모님 안 뵈러 가고 코트 형 보러 오더라고. 누가? 여자친구. 당시에 그래가지고 와 진짜 모자란 새끼구나 저거. 아 진짜로. 전 딱 생각이 드네요. 뭐요? 제2의 수미가 꼴이겠다. 제2의 수미가 되겠네. 저번에 뭐 틀렸어요? 아 정확합니다. 예. 정확했죠. 맞습니다. 아 제가 정확해요. 야. 아 형 아직 막 좋아요? 막 그 아직 아는, 좋아요? 아, 뭐야? 아, 아니 지금 막 아직 좋아? 아, 아 솔직히 말해. 아 좋지. 아 좋아? 사귀지. 어. 새끼 또 방송캐니까 이 지랄아. 근데 안 좋아할 것 같아? 왜? 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네. 아, 예, 남자들이 지금 근데 좀 그런 게 있지. 금방 질려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형이 이렇게 오래 만난 거 처음 봤어. 아, 형 원래 오래 만난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오래 만난 스타일인데. 원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치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개가 천선한 거죠. 예. 아니지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걸 잘하는 거지. 정확하네. 더 이상은 없어. 아니 이 형도 아까 형 막 결혼 이야기 했잖아. 형 아까 옛날에 아까 거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형 결혼하면 진짜 뭐가 좋아요? 아 일단 말씀해 보세요 형님. 결혼하면 네. 일단 첫 번째 씨발 지어 짜네. 첫 번째 결혼 얘기했다. 결혼 뭐가 좋아? 많아서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뭐부터 얘기하지? 뭐부터 얘기할까? 아 내가 옆에서 이런 얘기했잖아. 이쁜 딸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뭔가 너도 안 아플 딸. 뭔가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된다. 좀 더 방송에 집중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정적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하셨어요, 아까? 예? 뭘 몰려?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으세요? 대답 안 왔어요? 난 후회하고 있으니까 씨발 새끼야, 못 같은 새끼야. 씨발년이 그걸 꼭 입으로 말해야 돼, 마. 아, 농담이에요? 아, 제가 보고 있는 아니 농담이에요. 성태도 내가 너 왜 결혼 안 해? 아직 연애 좀 더 해야지. 아, 더 해야지. 나는. 난 세상 모든 여자를 다 만나고 싶어. 진짜로. 새끼는 그냥 주면 그대로 받네. 아, 내가 주면 받는 스타일이야. 아, 언제든지 대시하세요.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코트 내가 봐 내년에 조만간일 것 같은데. 결혼할 것 같습니다. 사망 선고야? 예. 아, 결혼. 딱 반상을 보면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일찍 결혼할 상이야. 아 형이? 아 형 사고 쳐서 결혼할 것 같아. 아 진짜. 사고는 절대 안 치지. 아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지 나 절대 사고 안 치지. 조절 잘해요. 정확한 스타일인지 알죠? 제대로 아시네.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랬어 보험료 다 먹었지. 아이고야 씨발 한 잔 빨자. 한 잔 합시다. 뭡니까 지금. 아 바로 가자. 템포 너무 느립니다 지금. 아 저 템포 너무 느려요 진짜. 형님들 잔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잔 한번 할게요 형님들. 잔 한번 하겠습니다. 아 저 좀 약해가지고 얘네 따라가다가 시청자 이제 그 20대 초중반 형님들한테 그래요. 하면 피임 잘하세요. 한 잔 합시다 형님들. 피임 잘하시고 잔 잔 잔 잔에 술이 없네요. 아 나 방금 먹었어. 방금 먹었어. 아 진짜로. 너 나가. 아, 진짜 나가. 와 여기서 형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방금, 방금 먹었어? 아 방금 먹었어요. 오케이 형님. 가자. 저는 안 뺀 거 알잖아 형님. 아 뭐 줄게 줄게. 아 정확하네. 아, 뭐. 아 형님 정확하네. 형 주세요 형님. 아 나 근데 진짜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이번 연도부터 하면서 많이 만날 거야. 족 같은 소리를 신박하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많이 만날 거야. 족 같은 소리 신박하게 하는 거야. 만날 것도 안 들어가고 있어. 만나 많이 만날 거야. 역겹다 이 새끼. 그래. 형 만났으면 그 예전에 만났지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알았다. 뭔데? 이 새끼 우결도 하려고. 와, 진짜 우결파리 하려고. 어? 몰랐다. 아니 나 이제 나는 진결 가야 돼 나는. 그래? 아, 저 새끼 진경 갈라면 하나밖에 없어. 뭔데요? 유튜브 채널 삭제당해야 돼. 그러면 저 새끼 진 모습이 나올 거야. 아니, 맞지?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맞지. 난 근데 솔직히 남수가 역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막말로 이 새끼가 뭐 사기든 안 사기든 팬들 뭐 고정 떠나는 거 한 일도 없거든? 유튜브 뭐 구독자 떨어지는 거 한 일도 없어. 야, 사귀세요 대놓고 씨발년아 존나 역겨워요 너. 그냥 저 숨기질 않아요. 안 사귀었어요. 야, 사귀라고. 너 남자 아니야? 남자 아니야? 사귀고 싶어. 사귀라고 공개연애해 씨발년아. 너 그냥 방송에 해가 되고 한 개도 없어. 사귄다고 공개연애 한다고 언제까지. 네가 예전에 남캠 남순이야. 너 그냥 보라미제이 남순이에요 이제. 역적을 내냐.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존나 개역겹네 씨발 새끼가. 여러분 인정? 인정하잖아요. 역적을 내 씨발. 이 씨발 새끼야. 공개연애? 예? 공개연애? 남순이 죽일 일 있어? 공개연애라 그랬어 지금? 씨발 공개연애 했냐? 공개연애? 했다. 왜? 씨발 새끼 부럽다. 고맙다. 아, 부럽다. 아 원래 옆에 딱 그 있어야 되는데. 아 손에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 아 공개연애 진짜 아 내봐야 돼. 공개연애 하면 안 돼. 솔직히 일반인까지는 괜찮아. 예? 일반인까지 공개연애를 가능하다고요? 왜냐면 피해를 보더라도 여자 쪽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 쪽이 일반인이다. 당연히 없어. 에이 뭔 소리야. 네가 한창 만났을 때 유튜브가 없었잖아. 백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한창 만날 때 유튜브가 없었지. 네가 연애를 알아? 몰라. 네가 사랑을 알아? 씨발로마? 네가 사랑을 알아? 알았어 네 마음에. 네가 진정한 사랑을 해봤어? 어? 못해봤지. 난 여러분들 연애하면 진짜 무조건 1년 이상 갑니다. 나 진짜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단 한 번 내 입으로 헤어지자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말해줄게. 형 그 배우자가 그 여친이 먼저 나오게 만들었겠지. 아 아 진짜 그거 어떻게 견뎠냐. 와 먼저 나오게 만들었겠지. 이 새끼 정확했어요. 예. 아주 정확했어요. 다반지였어요. 저랑 같은 연애 스타일. 예. 아, 나랑 같은 스타일이야. 아 맞네. 나 먼저 만들거든. 나 진짜로. 맞네. 차 있는 게 낫지. 차는 거보다. 맞아. 진짜 씨발 쓰레기들 집단이구나. 이 새끼 제일 나도, 쓰레기 새끼가. 나도. 어? 나 포함해서. 저 씨발남이 쳐다보면 가만히 있자 했자니까 이 개새끼가. 어? 어 듣다 했다니까 쓰레기 집단이구나. 아 잡아. 아 형 존나 드네. 안 먹으면서. 아 먹자 형. 저 술 잘 먹고 싶네. 네. 웨이터지를 생각해. 힙 5만짜리 꽂아주면 예 형님 감사드립니다. 5차 타는 시절 생각하라고 임마! 그렇게 뭐 이 새끼가 웨이터지 불러가지고 자 한 형님들 짤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 아, 네 앉아주세요 형님들. 형님들 짤 한번 하겠습니다. 아 형 확실히 형님. 철근이 빠르네. 아 진짜로 템포 빠르게 가야 돼. 손목이 쏙 빠르게 가야 돼. 여러분들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자 가자! 아, 가자! 아, 봉봉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봉봉이님. 아우. 줘. 어? 줘. 아, 형, 내가 할게. 먹어야 아, 그쪽 양주를 저쪽에 하나 줘. 그래. 여기는 우리가 한번 타서 먹을게. 야. 아, 내 주사가 뭐냐, 너? 이 형 주사 없어. 왜 했던 말 또 하는 거 같은데? 야, 한날 잘못했다. 왜? 배품 받는 것보다 술값이 더 나가는데? 야, 판단 잘못했다, 씨발. 자,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형님들. 아, 예? 내일 또 배가하면서 또 성태가 또 알아채우지. 아, 그건 알아채우지. 부채? 아, 네, 잠깐만. 아, 형님.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뭐예요? 그때 그 비글즈 24시간 끝나고 왜 울었어요, 형님? 아 술법박 아니야 끝나고 별풍 10만 개 받아서 내 주사야. 아 별풍 말고 그때 끝나고 내 주사가 사실 우는 거더라고. 아 진짜로.
이제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뭐냐면 강한 척하는 사람이 살짝 마음이 여려. 그지.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래. 마음을 두드려 보면 깊은 소리가 나. 진짜 그래요. 겉목 겉모습이랑 달라. 이렇게 깨끗한 척하는 새끼가 내가 말했지 얘들아. 뒤에서 후리고 다녀. 아, 진짜 제대로 후리고 다녀. 어? 끝나고 바로 여기만 나간다 이 새끼. 잘 봐라 얘들아. 이런 새끼도 원래 그런 새끼들이야. 어? 나처럼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새끼가 방송 끄면 진짜 존댓말 치면서 집선비예요. 예? 씨발 왜 지금 집만 비면 어디 간다지만. 이 새끼 그럼 말하지 마라 임마. 저 뭐 간지 왜 말하세요. 아니 친구지 간다고요 친구지. 그러니까 결혼 몇 년 차냐 족구야? 6년 차다. 6년 차. 그럼 이제 외질한테 죽여버린다는 얘기 좀 그만해라.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죽이고 싶다. 제발 죽이고 싶다. 너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 옆에서 들으면 살벌하다. 조언이네. 역시 형님의 조언이네. 요즘은 24시간 했을 때 도시락 쌀 때 있잖아. 요즘 이제 안 나온다고 이제 얘기니까 거기다가 너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너 진짜. 너 죽여버린다. 이거 계속 하더라고. 그거야. 왜? 알았다. 근데 그거는 형님도 똑같지 않아요? 나는 아르바이트 그러지. 아, 나 쌍욕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쌍욕 할 만해. 닭을 퐁퐁으로 씻는 여자 처음 봤어. 진짜 내가 난 닭 대가리 때렸어 진짜. 거의 조회족 수준이야. 진짜 와 그것도 깜짝 놀랐다. 아니 순수해. 순수한데 야, 순수하기만 해. 아니 뭐가 좋은지 진짜. 많이 비었어. 많이 비었어. 닭을 퐁퐁 깨끗하게 듣고 깜짝 놀랐다 진짜. 아 형님 왜질이 요새 또 밥 잘해줍니까 형님? 아 요즘 아주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흔히 말할게 예전에 몇 찬? 네? 몇 찬? 예전에는 진짜 거의 끼켜봐야 3일 한번 차려줄 거 할까 했어. 아 나 탈 맡겨서 죄송한데 제가 그때 컨텐츠 짤라고 형한테 전화를 했거든. 형 기억나죠? 형한테 전화를 했거든? 형 진짜 찐텐이야 왜지 안 차려주는 거? 이렇게 물어봤거든? 형 진짜 찐텐이더라 그때. 맞아 찐텐 맞아. 개 찐텐이더라 이 형 진짜. 와 나 근데 요즘에는 개가천선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루에 저녁 한 끼를 차려줍니다. 개가천선했어요 진짜. 그건 맞지 형. 여기다 고맙다. 야 요새 잘하면 됐지. 사랑한다 여기다. 오 로맨티스트네. 씨발 욕도 하다가 마지막에 지나다가 존나 역겹긴 하네. 네? 아니 요즘 금술이 좋아 보이긴 해. 아니 요즘 확실히 좀 철구 부부가 금술이 좋아 보이긴 해. 나. 각방수 아니면은 같이 자? 네? 뭐라고요? 각방수 아니면 같이 자? 아 형 그 유튜브 안 봤어? 어? 침대. 침대는 같은 침대인데 말은 각방이야. 행동은 각방이야. 침대는 존나 넓은데. 아, 끝에서 자더만. 침대 두 개를 붙여놨어. 침대 두 개야. 침대 두 개를 붙여놨고, 여기 넘어오는 순간. 38살. 바로 차여요. 그래서 한 번씩 살면 한 번씩 여기 땅에서 산 적이 진짜 많아요. 떨어져가지고. 진짜로. 둘째 날 생각은 없어요? 예? 둘째 날 생각. 일단은 헤어진 낫잖아요. 안 해줘요. 진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 니들은 이해 못할 거야. 뭐고? 결혼 진짜 5년 차 이상만 알아. 뭐고? 안 해? 관계를 안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안 할 수밖에 없어. 가족이란 느낌이 들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란 느낌이 들고 오래 살다 살면서 뭔가 서로가 잘 보려고 뭔가 꾸미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가 무관심해지고 서로가 이렇게 돼버리면 관계는 없어지고 이렇게 돼. 야, 서로가 꾸며야 돼. 뭔가 잘 보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한 번 이제 빗나가잖아. 빵구 끼면 처음에 나는 빵구를 안 텄어야 했어. 빵구 터는 순간 끝나는 거야. 빵구 틀면 안 돼. 아니 어떻게 안 해? 그게 말이 돼? 근데 조건은 모르는 행인한테도 빵구 트잖아. 그렇죠. 나는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빵구 뿜기잖아. 아, 형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고. 약간 보통적인 남자들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안 만나봐서 나는 그걸 모르겠어. 그 정도. 형 결혼할 거예요? 나? 아니 아름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할게. 아 눈치 존나 보네 진짜. 형님 이게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아니 나... 결혼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지. 우리 지금 이쁘게 만나고 있는데. 너 나이를 봐! 개새끼야. 나? 너 나이를 봐. 너도 좀 있으면 내 나이를 봐.
아니 진짜 오래 만나서 결혼하는 건 짧게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 많대요. 아 근데 결혼이라는 게 이게 좀 이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그건 진짜 형. 아 진짜 리얼.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너무 사전적으로 막 너무 많은 걸 따진다고. 숲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계속 밖에서만 이렇게 따진다고. 유경험자가 있으니까. 일단 결혼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언제 결혼하느냐? 아,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도치면 안 되겠다. 그럴 때 바로 하세요. 네. 그때 해야지. 이 여자가 내 여자라는 느낌이 안 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좀 이혼남 꼬리표 붙는 게 좀 약간 싫은 거. 아, 네. 이거는 옛날 시대고. 요즘 시대는 이혼율 말이 안 돼. 요즘 시대는.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없어. 요즘 시대 이혼님 말이 안 돼요. 각도도 없어지고. 뭐 이혼했다 하면 뭐 그냥 막 이상하게 안 쳐다봐 요즘에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돼. 존나 신중하게. 야. 예? 넌 하지 마라. 넌 이 새끼야 돈도 많고 이 새끼야 인기도 많은데. 아 갑자기. 아 진짜. 아유 왜 나한테 왜 계속 그러는 거야? 조언이 직원이긴 해. 진짜. 아 진짜 조언이야. 아,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아 결혼 안 하는 게 최고야. 누리고 다 누리고. 40대 50대 가면 한 번쯤 클럽 가면 여자랑 꼬시면 그게 뭐야. 그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야. 아 진짜로. 그래.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싶으면 결혼은 이제 뒷순이지. 능력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근데 조건은 외지래가 좀 어려울 때 옆에서 많이 있어줬어. 그걸 그 견뎌줬잖아. 당연히 아니야, 근데 외지 이뻐 형. 이뻐. 이뻐. 외지 이뻐. 솔직히 이뻐. 근데 맨날 보면 안 이쁘지. 김태희도 맨날 보면 안 이쁘대. 아, 씨발 뭐 어디. 아. 그지 당연히 사람 어쩌다 이쁘다고 느끼지 않아? 이쁘야 뭐야? 뭐 네? 똑같은 어쩌다 막 이쁘다고 느끼지 않아? 외지래 볼 때? 아무리 이쁘 잘 생겨도 맨날 보면은 한 번씩 그래도 이뻐 볼 때는 있지. 이뻐 볼 때는 있는데 근데 여자라고 느끼진 않지.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5년 이상 됐으니까 같은 느낌이겠다. 맞아. 그럼 지혜도 나한테 대하는 게 있는데. 야야 그러잖아. 야야 그러잖아. 아니 약간 경상도 남자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어. 형 알지 형? 무시하면 좋대. 남자 무시하잖아? 아이! 자존심 존나 세. 전부 다 그래 경상도 남자가? 아! 어? 대부분? 다 전부 다? 웬만한 사람. 아니 안 채했다. 웬만한 사람들이 약간 그 막 남자 딱 있는데 그 친구들 있는데 막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 큰일 나는 거야. 형 성격도 못 버틸걸? 맞아. 그 호칭이 중요한 것 같긴 해, 솔직히. 그래서 지금 족구도 지금 약간 야야 그러니까 여동생처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 난 요즘 아름이랑 존댓말 써요. 예? 예. 서로 존댓말 쓴다고요? 존댓말 써요. 방송 끝나셨어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다음 코트콤 때 오빠 내 아이디로 펴주면 안 돼요? 이런 씨발년 미쳤나 이 개새끼. 장난감이네. 바로 이거다. 장난감이네. 바로 이거지. 맞지. 마음에 안 든 바로 욕 나가는 거지. 아 그래요. 근데 여자 BJ들 뭐 이혼해서 방송하는 거 그런 건 아니거든. 결혼을 뭐 안 했다고 포장하거나 그런 건 있거든. 그 남자는 없는 거 같아. 남자 알고 있는 사람 있어? 결혼을 비밀로? 거의 없지. 왜냐하면은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뭐 장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 남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아, 뭐 숨기는 거 있나 봐. 어? 나 애도 있어.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근데 니네 다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 난 솔직히 동생들. 야, 이 새끼 또 집 잘라고 또 시전이네. 아, 형님 한 번 짜세요. 아, 진짜로 아니야. 너네 결혼하는 거 보고 싶긴 해. 성태 진짜 화려한 데서 결혼하는 모습 딱 보고 형님,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 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알아? 뭐요? 나도야. 나도 안 할 거야. 미쳤다고 결혼하냐? 철군이 이럴 거 같아. 딱 발목에 그거 농담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 발목에 그거 저거 감는 거야. 어? 쇠사슬로 칭칭 감는 거야. 좆반다고 결혼해? 야. 아니 너 아 미안하다. 아니 너는 근데 다른 케이스지. 야 왜? 결혼하면 좋다. 좋나? 결혼하면 행복해. 행복해. 야 뭐가 행복한데요?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그냥 뭐가? 어?
뭐가? 행복하다. 약간 그거 안 행복하다 이 씨발놈들아. 행복하다고 이 개새끼. 원래 이게 노예들끼리도 같이 있고 그러면 세사슬 자랑하고 막 그래. 나는 근데 나는 나 이걸 느껴봤어. 뭐? 내가 딱 힘들 때 결혼을 이때 결혼 안 하면은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아 타이밍.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이 시절에 이 얼굴 딱 몰골을 보고 내 능력을 딱 판단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 여자를 잴 수 있을까? 아 근데 진짜 안정감은 있어. 힘들 그래서 내가 철구도 힘든 시절에 외질 만났지. 나도 그거를 나락지 때 느끼고 내가 나락 한번 느끼고 방송 복귀할 때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말했어. 근데 사람은 어디 안 간다고. 지혜 같은 여자라 안정성 찾으니까 확산은 절대 못 하고 확산하지. 지혜 같은 여자랑 결혼할 가치는 있어. 조야님은 최악일 때 나랑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최고일 때 함께 할 자격이 있는 거야. 맞지? 맞아. 그것도 맞아. 나는 남순이한테 조언 한 개 해주고 싶어요. 뭐? 지금 결혼한다? 인기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높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타임 못 잡고 이제 살짝 반소품이 떨어진다. 그 밑에 여자. 맞아. 맞아. 잘 선택해야 돼. 맞아. 잘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DM도 좀 주세요. 돈 좀 있으신 분들. 너는 너 말 나 한 가지 물어볼게. 제가 관리해요. 아니 나 왜 얼굴이 진짜 김태희급처럼 이뻐.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어떤 여자는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평타치야. 우왕요. 100억 평타치. 역시 시발 살아갈 줄 아는구만. 맞아.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너는 뭐예요? 저는 김태희죠. 개새끼 나랑 똑같네. 내가 보는데 누가 멀면 돼? 우리가 멀면 돼. 누가 멀면 돼. 우리가 멀면 돼. 김태희 씨가 만약에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 야, 그럼 그건 끝이야. 아, 진짜 나 솔직히 애매하게 벌면 차라리 아싸리 내가 보는 게 나아. 그래. 아니야, 생각이 딱 틀려. 약간 좀 약간 그만큼 얼굴만 이쁘고 그 정도 능력 없잖아? 그건 대가리도 벼었을 것 같아. 아, 넌 대가리 얼마나 들어? 어차피 얼굴 붙여요? 든 게 없죠, 저도. 뭐 술밖에 더 들어가 있겠어. 대한항공 승무원입니다. 소개팅 하실래요, 성태님? 아, 나, 아이씨. 대한항공 승... 근데... 아, 근데 나 이거... 아, 나 제주도 갔을 때 나 어떤 이쁜 승무원이 찍었는데. 아, 그... 나 이거 진짜 있어. 나, 형, 나 진짜 찐이야. 그 예전에 그 해외여행 갈 때 승무원이 나한테 그 번호 줬어. 아 진짜입니다. 아, 진짜로요. 배그를 좋아하나 보다. 예? 배그를 좋아하나 배그 캐리해달라고 개새끼가 전화번호 준 거 아니야 임마. 근데 문자가 왔어요. 다음 날. 뭐라 온 줄 아세요? 배그 하실래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아니, 너랑 친해지려고 하는 거지. 친해지려고 그게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대한항공이 아니라 베트남 항공이야. 나 진짜 한국말 잘했어! 약간 응후엔띠엔 약간 이런 이름 가지고 한국말 잘했다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아 그래? 굳이 그게 아 근데 난 그걸 보고 너무 이렇게 아 그럼 바로 그럼 승무원님 술 한 잔 하실래 이럴까? 아유 만나 한번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나 바로 가지 근데 배그하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딱 떨어지는 거지. 나는 솔직히 진짜 여자 중에 직업 로망이 뭐냐면 여자가 승무원이랑 결혼하는 아 그렇구나. 두 번째 여자 변호사. 존나 섹시하지. 존나 섹시. 미생에서 약간 강소란. 형 약간 좀 약간 배운 여자를 약간 좀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거기서 섹시함이 그래. 아~ 네. 원래 못 배운 새끼들 배운 사람 보면 섹시하다 느껴. 동산대학교 나왔다. 씨발년. 어디 나왔냐? 동서울대 나왔다. 씹새끼야. 동서울대학교. 전남과학대 나왔다. 전남과학대. 가끔 나 서울대라 그래 그냥. 어 이 새끼. 잘하네. 좀 했나 보네. 당신은요? 전남과학대 나왔다. 형 어디 나왔어? 성지고 나왔다. 야, 못 비빈다 이거. 엘리트네. 제대로 된 엘리트네. 하나 합시다 형님들. 하나 합시다. 끝까지 가는 거다 오늘. 아 당연히 가자. 끝까지 가는 거다. 토니 같은데 미안하다. 아름이한테 온 것 같다. 미안하다. 아 근데 아 잠깐만 형 존나 잘 먹는다고 하더만. 아 소룡이다. 그거 씨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씨발년아. 장난이고 소룡이가 오늘 좀 뭐 잘 마무리하라고. 아 나도 그래. 소룡이 좀 많이 챙겨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회로 조금 더 돈독해지고 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거 확실하게 말하세요 형님. 예. 토요일 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지.
아 진짜로? 해야지. 아유, 무조건 해야지. 아, 나는 이런 게 있어. 그럼 뺄게요, 여러분. 나 토요일날 깔끔하겠지. 왜냐면 나는 전날에 방송 망했다 들었다? 그럼 나 집에 안 들어가. 진짜 집에 안 들어가고 방송 노숙하지, 노숙해. 무조건 다음날은 방송 살려낸다. 다음날은 무조건 가족한테 성공해야 된다. 나 이런 감박한 점 있어. 아 형, 이 짤. 그거 일주일 동안 생각하 아 진짜. 아 이 짤, 이 짤. 아. 그래서. 아니 그거 일주일 동안 생각하셨냐고요, 그래서. 뭘요? 뭘 일주일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기셨어요? 저는 진짜 호라가 아니라 저는 진짜 3시간 생각하잖아요? 네. 컨텐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맞아요. 콘텐츠 나와요. 진짜 많아. 나 진짜 진짜. 나와요 여러분들. 예? 다른 BJ들한테 없는 게 있어. 얘는... 추진력이 뒤져. 아 진짜 뒤져 뒤져. 어떻게든 밀어붙여 불도저야. 이거 회의할 때는 뭐 이런 병신 새끼가 다 있지? 예? 근데 약간 좀 방송 키잖아? 넘사야. 아 진짜 넘사야. 이게 진짜. 먹히네. 완전 넘사야 진짜. 그렇게 가야 돼요. 방송은 얄짤 없어요 여러분. 아 맞아. 아 보라, 아 솔직히 보라 박사야. 맞아. 보라 박사는 맞아. 아 형 10년 동안 그 최고 자리 지켰는데. 아 띄워주지 마세요. 띄우지 마세요. 닥쳐 휴방 족같이 하는 새끼야. 아 휴방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저 저번 주에 너 휴방 몇 번 했어요? 저 한 번요. 저 한 번 했어요. 아 진짜로요? 한 번 했어요. 저번 주 한 번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너 저번 주 휴방 몇 번 했어요? 저는 항상 휴방이에요. 근데 합방 많이 다니니까. 조구씨 숫자 싸기잖아요. 예? 요즘에 숫자 싸기라는 소리 들리던데. 숫자 싸기가 뭐예요? 그냥 시청자 수. 그냥 짜여진 콘텐츠 방송 나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해도 나잖아?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10만이 넘어. 와. 아니 근데 아무리 먹토고 뭐고 막 지랄해도 시청자 수 그만큼 찍는 거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대단해 진짜. 최고는 최고지. 아 또 기분 좋아졌네. 솔직히 시청자들이 아무리 띄워주는 것보다 BJ들이 인정해주는 아 예 그건 있어. 있어. 맞아. 그게 제일 발기돼. 맞아. 그건 있어. 그건 있어. 나도 그날 잠을 못 잤다니까. 성재 앞장 나 2만 달이 넘게 찍었다고 조카 칭찬해줬잖아. 혹시 발기돼가 집에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갔어? 너무 발기돼가지고. 맞아. BJ를 칭찬해줬다가 제일 기분 좋아. 진짜 그건 있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게 최고야. 맞아. 그리고 그건 있다 형.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비글즈 합방하잖아. 형, 코트 형 다 필요 없어. 창현 형. 이 형이 웃으면 약간 좀 뿌듯한 거 있다. 아 진짜 약간 그런 거 알지? 저 진짜 웃어 안 예쁘거든요. 내가 진짜 웃는 거 보면 진짜 재밌었어. 약간 그런 거 있어. 나 웃음 안 예뻐 얘들아. 약간 그런 거 있어. 역시 BJ들이 인정해줘야 발기돼. 맞아요. 발기 좀 그만해라 씨발 새끼야. 자꾸 발기 하네 씨발. 죽었어요? 예? 네? 죽었어요? 지혜야 발기해서 들어갈게. 잠깐만요. 살아있다 이거 아주 살아있다. 절충이다 지혜. 절충이다. 발기해서 아 당신은요? 아 저요? 예. 저 오늘 좀 죽었네요. 오늘 흐물흐물합니다. 뭐 약간 곶감 상태예요. 조만간 발기해서 들어갈게. 아 왜 안 마셨어? 마시자. 안 마셨어. 아니 여러분 오늘 좋았어요 근데. 예 여러분 진짜로. 아니 안 좋았어. 토요일날 보여줍니다. 아 맞잖아요. 아 진짜로. 아 토요일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토요일 보여줍니다. 토요일날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린 게 맞아. 그러면 아 그럼 토요일날 다 같이 발기해서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얼마 이렇게 하자. 마지막 잔하고 마무리하자. 아 오케이 콜.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텐션도 이제 나 아, 오케이 줄어들고 어차피 토요일날 또 키니까 항상 깔끔하게 끝내고 예? 중대 맵다 얘들아. 맞아 그래 토요일날 한잔 시원하게 말아봐라. 시원하게 한잔하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기대해주세요. 큰 겁니다. 아 진짜로. 네. 큰 겁니다. 막잔하고 네 취했다는 거니까 예. 아 근데 이 새끼 족밥이네. 방송하지 마. 끝까지 가자. 씨발. 끝까지 가자. 아니. 토요일날. 약간 키는 게 저 약간 좀 막상하기도 담배. 나는 다 안 들어. 나 저 철구 형 말만 웬만하면 들어. 그래 오늘은 깔끔하게서. 아 형님 인정? 철구 형 말만 웬만하면 들어서. 네, 깔끔히 토요일날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토요일날 보여드릴게요. 그게 맞아.
재미나게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야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실밥 좀 뜯어달라 그래. 아니 왜 안 푸는 거야? 잘못하면 썩는다. 아니 안 썩어. 봐봐 지금 옆에 벌써 지금 굳은 살 올라오잖아. 다 아물었는데 네가 안 풀고 있는 거야. 아 이거 그냥 저거로 탁탁탁 뜯으면 돼. 집에 쪽가위로 해달라 그래. 아 하지마 땡기지 마. 아 쪽가위로? 아니 그 병 봐. 수고 한번 받아. 병 간단한데.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형 이거 이거 이후로 이거 보여준 적 있어요 형님? 계속? 아니. 아 없어요 형님? 어. 그러면은 약간... 푸는 게 맞는데? 어. 내가 이거 보여주면서 약간 좀 그 어, 알지? 불쌍한 척. 불쌍한 척. 보여주면서 그거 알지? 어. 아 감독 말이? 나. 내일 풍 3만 개 갑니다. 어, 아이 새끼 생일 때까지. 아 형 생일 때 몇 개? 그 아 솔직히 말해 몇 개 원해 형? 몇 개 받을 것 같아? 솔직하게.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 30만 개, 30만 개지. 아 그건 당연하죠. 5만 개, 5만 개, 5만 개. 5만 개, 5만 개. 뭐 우리는 뭐 가족이니까. 저 할부로 드릴게요. 아, 예? 12월로. 씨발 새끼야. 야. 왜? 이 생일 때 만 개 샀다. 씨발이잖아. 어쩌라고 10새끼야. 그거 좀 같은 뭐? 거잖아. 개새끼야 절반. 족같은 새끼가. 싸라. 일단 나. 5만 개? 역시 코트네. 몇만 개? 만 개. 돈 없어 이 씨발년아. 개새끼 손해잖아 그러면. 나도 만 개 샀는데 너도 만 개 쏘면 개새끼가 수두 빠이가. 넌 팝이잖아 씨발년아. 나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야 우리 계좌에 붙이자. 야 그래. 아 그거. 이거 말했잖아 생일품 쏘는 거 아 존나 어. 잘못된 거라고. 그래. 야 이거 아프리카만 배불러 주는 거잖아. 얼마나 아프리카 배불러 줄 거야? 더 이상. 아 내가 술 먹게 물어볼게요. 뭐. 어. 비글즈. 아주 이 정도까지 갈 것 같다. 또는 너는 해체하고 싶었던 적 있어? 아, 예리한 말할게. 예리하네. 아주 솔직히 없을 것 같아 사귀하면서는. 아 저요. 어. 아 저부터 이야기해도 됩니까? 말해보세요. 탈퇴하고 저, 싶었던 적? 아 탈퇴가 아니라 이렇게 어. 아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거. 어, 아 징조. 아 징조. 나 말할 나부터 말할게. 어. 저 오늘요. 저는 어제 이 새끼 여행 마저 가지 않았대. 오라 못 가겠구나. 네. 예. 당신은요? 아 당신은요? 저는 코트볼에 나오는 순간이요. 아야 이 형 민심 존나. 아니 안 올라가잖아. 아 요즘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민심 존나 좋아. 근데 이 새끼 진짜로 탈딱 다 됐다. 아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아, 형님 안 말씀 하시는 거죠? 큐큐 리얼 그거 봤어요? 예? 네? 코트 블러예요. 새끼 진짜 코트 블러였어요. 아 이 새끼 진짜로. 둘 다 코트 버려가 아니고 그래 코트 야 나 지금 나온다 조금만 더 해봐. 진짜 씨발 제가 방송 10년 인생상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 울지 않을게. 울지마 약한 모습 안 보여준다. 과거의 그래. 눈물이야 씨발년 울지마. 알았어 씨발년 안 울게. 형은 언제야? 나는 그 이제 자주 안 뭉치기 시작한 때부터 있었어 좀 약간. 아~ 마지막 뭐였지? 24시간 이후로 좀 뜸했잖아. 맞지. 아 우리가 좀 어 좀 다 했구나 약간. 뭔가 다 한 느낌이었어. 아 완전. 어,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다들 바쁘니까. 그리고 여행 한번 딱 가고 나서 딱 느낀 거. 이 새끼한테 여행 가자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 다시는. 맞아. 어. 내가 말했잖아 이 형 여행 존나 싫어한다고. 여행 가더라도 짜고 가야 돼. 어, 형 약간 즉흥적으로 가면 안 돼. 짜는 걸 너무 좋아해. 어느 정도는 짜고 가야 돼, 얘들아. 그래, 오늘도 느꼈다. 소소한 아니, 거는. 그게 먹힐 때는 여러분들 진짜 아무 기대도 안 할 때, 아무 기대감이 없는 여러분들 똥크루 같은 경우. 똥크루. 어, 기대 없어. 여행 가도 돼. 근데 비글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복식으로 치면 우린 메이웨더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컨텐츠 하면서 다 해시켰어. 근데 그 1패가 뼈 아픈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도 컨텐츠를 하면서 잘 생각을 하면서 계속 흥행하는 모습 연전 연승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나 여행하면서 느낀 거라면 아 여기서 빠다리 날 수 있겠다. 괜히 이때까지 컨텐츠를 다 해시켰는데 여행 한 번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요 오지게 먹겠구나. 나... 메이웨더가 49전을 이겼어. 1패를 하는 순간 요 오지게 먹어. 아이스크림 템을 다 냈다.
욕을 먹거든. 어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히 짜고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이후로 좀 약간 돈독해졌어. 우리가 목욕탕 안 갔어도 그래. 오늘 세미 목욕탕 갔었어. 옆에 이렇게 그 풀장 있었는데 이 새끼 옷 싹 빨딱 벗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어 이거 벗고 들어가야 되나? 우리 서로 꼬치 다 보고 그러고 들어갔어. 그냥 수다 들어와 그래. 어, 알았어. 다 들어갔어. 맞아. 다 왔어. 나 왔어. 풀장에 다 들어가가지고 빨딱 벗고 다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차피 또 토요일날 컨텐츠를 할 거고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얻은 점은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비글즈 여행 가면서 뭔가 살짝 우리가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없어. 아, 우리가 얘기를 아니, 하면서 어. 뭔가 좀 살짝 여러분들 못 믿겠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솔직히 빨딱 벗은 모습 봤잖아. 그치. 남자는 목욕탕 갈 때 가장 친해지. 맞아 맞아. 누가 꼬추 제일 큰 건 이제 토요일 날 비글즈 방송 완성시킨 다음에 전부 다 발기 전 상태에서 전부 다 발기 된 상태에서 칼싸움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맞잖아 왔다가 갑시다. 아 이게 깔끔해 이게 깔끔해. 맞아 토요일 날 그 다 모이니까. 비글즈 오케이. 화이팅으로 가자. 자 비글즈 화이팅! 좋네. 아 형도 스트레스 그만 받아. 네. 어? 이 면상 보면 스트레스야 그냥. 족같 두드리라고. 병신 같은 게. 잘했어. 잘했어. 병신 같은 게. 성태 욕하는 거 존나 웃기네. 자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어제 노래는... 토요일날 보니까 토요일날 보니까 여러분 지금 노래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토요일날 비거즈 컨텐츠 끝나고 소소하게 노래 한 개씩 가자. 어 노래하도록 근데 할게. 나는 이건 있어. 코트형 남순형 발랐다고 생각해. 당신 아 진짜 감정적으로 야 발라드 하나씩 준비하자. 아 감정적으로 알죠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진짜 씨발 여기서 마음에서 딱 올라오는 거 진짜. 노래 대결 제대로 할게요 토요일날. 아 진짜로 어, 좀 오랫동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 대신에 입사 시간은 한다고 말 못하겠고 오랫동안 오케이. 새벽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양질의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좀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일단 감사드리고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송태가 맛있는 안주 시켜줘서 고맙고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래저래 토요일날 뵐게요 여러분들. 어, 형 비글즈 하면서 이래저래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하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 아, 이거. 여러분들 안녕. 감사드립니다 오늘.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빠이. 오케이.